이 요리는 수찬 요리의 가장 유명한 라즈지라는 요리입니다. 고추가 정말 많죠? 한번 먹어볼게요. 아삭아삭하면서 매콤함이 물씬 고개는 그런 맛인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수찬 요리는 바로 마쉐왕인데요. 이 재료는 마오뚜이고 요? 이 재료는 야쉐입니다. 뿌리피입니다. 엄청 매울 것 같죠? 한번 먹어볼게요. 다시 마오뚜와 뿌리피를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중국 문화나 중국어를 공부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이 앱을 다운로드해주세요.